Previously on They Bury Him. They Bury keep going to Japan's end. Eugene, he Japan see go kill Kenny and Joan. In part, no sub go go sing. And he see Young Jane in travel. Joshua, They Bury, you can do it. 오늘도 대빠린 달리고 싶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나고야가 있는 쪽입니다. 아이치현의 오카자키라는 되게 큰 도시인데 막상 보면은 뭐가 될게 없어요. 그래도 이틀 동안 좀 쉬면서 영상 편집도 하고 쉬었더니 또 완벽하게 체력 회복을 했고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을 달려서 오카자키에서 하마마스라는 동네까지 갑니다. 여기에서 약 75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주 좀 빡세게 달리면은 이제 도쿄에 도착할 거고 도쿄에 도착하면은 일본에 그래도 3분의 1 정도를 가는 거네요. 좋아 좋아,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 가보도록 합시다. 일본이 참 좋은 게 미세먼지가 없네. 미세먼지가 없어. 어제도 비가 왔었거든요. 요즘 황사가 되게 심해가지고 일본까지도 황사가 날라오긴 했었는데 근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잘 씻겨 내려가고 공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근데 무서운 거는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마요이한테 들었던 거였는데 마요이 옛날에 댄스 학원이 완전 고층 건물에 있어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 지진이 났대. 고층에 있을수록 엄청 흔들린대, 진짜. 그래가지고 굉장히 후덜덜했다고 그런 썰을 들었었는데 아 근데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오히려 운이 좋아가지고 유튜브 각을 세우기 위해서 지진을 겪으려나? 그것도 나쁘지 않아. 대신에 좀 약한 지진만 와줄래? 부탁드립니다, 민수 형. 지진은 조금만 주세요. 아침은 메론빵과 딸기, 토마토 주스로 시작합니다. 메론빵 진짜 맛있어요, 이거. 아침을 상쾌하게 하는 루틴 같은 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씻은 다음에 칼슘이랑 마그네슘 그거 먹고 아미노산 그거 먹고 되게 건강 엄청 챙기는 느낌? 그런 걸 또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맨날 자전거 타면서 또 체력도 강해지고 마음도 강해지고 그런 게 참 좋아. 아침으로 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아. 미국에 있을 때는 모텔에서 보통 아침 조식을 주거든요. 조식이라 해봤자 뭐 시리얼이랑 토스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콤프라이트 있잖아요. 콤프라이트에 보통 건딸기 들어가잖아요. 건딸기 그거 되게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말아먹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긴 생딸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 그때 생각난다. 날씨긴 한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햇볕은 되게 따뜻한데 바람은 차가지고 위에 바람막이 벗으면 엄청 춥고 그렇다고 또 바람막이를 입고 있자니 안에는 땀이 엄청 나가지고 또 찝찝하고 반팔만 입어도 따뜻한 날씨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 어제도 밤에 엄청 춥더라고. 지난번에 노숙할 때도 진짜 얼어 죽는 줄 알았고 아직까지는 노숙하기엔 너무 힘들다. 간다. 야 넘어주지!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잠시만요. 뭐야? 오늘 오르막길 내가 끝이었어? 괜히 쫄았잖아. 쫄 거 없다고. 막상 눈앞에 닥쳐오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르막길 크게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힘들겠다 했지. 이게 끝이야 오르막길. 막상 부딪히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이거는. 마라 그리고 오래 봐라.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오늘의 오르막길은 너무나도 쉽게 올랐고 그 이후로는 평지만 이어진 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바람 넣다가 이 부러졌어 아예. 자전거 바퀴의 공기 주입구가 바람을 넣던 중 부서져 버리면서 타이어에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뭔가 사건이 터진다니까. 참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야 이게 부서져 버린다고? 그래 부서질 때 됐지. 부서질 때 됐어. 에이, 하지만 여기는 시내. 바이시클 스토어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에온 바이크 여기 있다.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말라고요. 아이씨.
바람 조금 더 채워보려 했다가 이게 무슨 낭패야.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쩐지 재수가 좀 떨어지. 재수가 좋은 날은 이걸 항상 뭔가 문제가 터진다니까. 돌아버리겠네 진짜. 나 그냥 일본에 이쁜 풍경 담고 그러고 싶어. 이런 가만 담고 싶지 않아 유튜브에. 아까 저쪽에 고속도로 지나갈 때 터졌으면은 짜증났어. 차라리 지금 부서진 게 나아. 그래 다 부서져 버려라 그냥. 짤 시간. 자전거 가게가 어딨지? 어디 있는 거야? 이온 바이쿠 여기 있다. 저기 끝에 있구나. 이 일본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도움이 되네.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 저 있다. 오케이. 아따 쇼핑몰 크다잉. 바이크 샵이 여기 있네요. 하 젠장할.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겠다. 24, 27. 안녕하세요. 아, 토구노 타이야노 나카노. 하이. 예, 고래가 고아데테. 그の中の自分でリペアあはい私がリペアあ僕ができますはい裏をすごいですね越して壊れたんですああどうしようかなどうします近くの自転車屋さんを探してあると思ってきますそれとも、はい、チェンジはサイズがないんですはい今小さいサイズしかないから、はい、応急的緊急用で、はい、修理することはできますあはい今緊急にして、うん、とりあえず応急的状ければチェンジしますはいすぐ他の自転車の店に行きますあはいそれでよければ 受けたまわりましょうあはいどうぞどうするって言うんだあ、待ってるんですねはいあ、僕あ旅行ユーチューバーですあ、本当ですかはい、それで今自転車旅行して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助かったんです もしよかったら近くの自転車屋さんは僕紹介しますよ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が知ってる自転車屋さんだとちょっと4キロ戻っても良ければもう一つのイオンバイク同じイオンバイクだから今からあなたが行くよっていうのを電話して対応できるように準備してもらいますあとあとチューブがお店にあるかどうかも確認しますはいではお願いしますちょっと確認はいあどうもちんじょらしだ現在イオンバイクがあなたを一緒さん 豊川店調べられましたはいあのお店のスタッフにこの状況を説明したのでそこまで行ったらばはい交換してくれるように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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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아예 헌터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소개해 주셨던 다른 자전거 가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4km 떨어져 있어가지고 자전거로도 18분 걸리는 거리야. 야, 근데 진짜 불안하다 이거. 자전거 바람이 앞바퀴가 되게 들쑥날쑥거리네. 아까 수리해준 아저씨에게 뭔가 연극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청난 하이텐션으로 친절하게 저런 식으로 사람한테 되게 밝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하니까 엄청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네. 저런 거 보면은 되게 많이 느낀다니까. 나도 사람들한테 밝게 행동해야겠다. 밝게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줘.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 나라의 이미지를 진짜 많이 높여주는 것 같아. 애국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놀러 온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여행을 하겠어. 저도 여행하면서 진짜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거나 친절함을 받은 경험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와, 나도 진짜 우리나라에 놀러오는 외국인들 진짜 친절하게 잘 대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 그냥 미친 척 하고선 그냥 웰컴 투 코리아만 외쳐줘도 그 사람 기분 얼마나 좋겠어. 자전거 바퀴 바람 구멍이 부서진 건 정말 안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뭔가 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 다시 보니까 나쁜 일이 아니었네.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일 수도 있는데 나쁜 영향도 받긴 했지만 좋은 영향을 받은 게 더 크니까 그것만으로도 된 거 아니겠어요.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아마 사키 덴과 대. 前のチューブで30分ぐらい30分ですか。 자, 소리 완벽하게 완료. 튜브 새 걸로 갈았고 아저씨가 점검도 따로 더 해주셔가지고 완벽한 상태로 자전거를 점검 받았고 다시 달려가 봅시다. 아직도 50km 더 가야 돼요. 아유, 제발 사건 좀 일어나지 말아줘. 부탁이야. 그래도 이제 튜브도 하나 더 예비로 더 샀고 이제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지. 자전거 여행에 또 참 좋은 점, 참을성이 늘어난다. 옛날이었으면 이상형이었으면 스트레스 이빨 받았을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음. 정신이 점점 부처가 돼가는 것 같아. 야구 제가 잘 모르지만 하나 팬들이 맨날 지는데 웃어가지고 부처라며. 내가 클럽 마인드 아닐까? 무슨 일이 터져도 이제 웃어 넘길 수 있어 다. 너무나 좋은 기운을 좋은 사람에게 받고 힘차게 나아갔던 길,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에 빠져 더욱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달려 나아갔습니다. 이곳이 저의 허라오. 여기가 입구구나. 와, 되게 예쁘다. 되게 깔끔하네. 29,000원이라는 가격이 느끼지가 않네. 인스타 감성 죽이죠. 오늘 여기서 영상 편집 조금 해야겠다. 되게 좋다. 너무나 잘 도착했고 방도 되게 인스타 감성 너무 잘 보여줘서 좋네. 그러면 씻고 밥을 먹으러 나가봅시다. 오케이, 고고씨. 오늘은 편의점 음식으로 UFO 짜장면이라고 있어가지고 이걸 사왔고, 그리고 튀김 도시락 소스를 넣어주고요. 냄새는 살짝 짜장면에서 뭔가 새콤한 냄새가 나는데? 맛있긴 한데 뭐지 느껴지는 뭔가 신맛은? 살짝 새콤한 맛이 나. 새콤한 맛. 자파게티가 훨씬 맛있어. 아따운 엄마에서 보면은 맨날 엄마가 오뎅 반찬 해가지고 아리랑 동동이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오뎅 이거 되게 맛있어. 김치를 기본으로 파니까 좋아. 굉장히 달달한 김치. 오늘은 진짜 오는 길이 되게 상쾌했네요. 친절한 직원분 만나고 나서 계속 기분 업된 상태로, 기분 좋은 상태로 잘 올 수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줘야겠어. 나는 그냥 5분 웃을 뿐인데 그 사람은 하루 종일 행복할 수가 있는 거야. 참 여행 와서 많이 배웁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여기는 편의점 음식만 먹어도 행복해 진짜. 그러면 이제 내일 또 떠나보죠. 다음 빅시티인 도쿄를 향해서 가자. 지금은 아침 출발을 마쳤습니다. 아침 출발을 마쳤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자전거가 있죠? 저랑 똑같은 자전거가 있는데 여기서도 자전거 여행을 하는 외국 분이 계시더라고요. 러시아 분이래. 근데 러시아는 전쟁 중 아닌가? 러시아는 30일밖에 못 있나 봐. 30일밖에 못 있는다고 하시네. And this is my guy channel. Oh, you're popular. Yeah. Cool. But it's all Korean. But Yeah, but picture is great. Yeah, it's cool. Yeah. It's cool. You only cycling or travel other way? Before I'm working travel, England Premier League stadium is 20 old Premier League stadium. Wow. Just walk. Wow, it's cool. Yeah. How many days you want to go? Today
almost 1 month going to Japan's and now heading to Tokyo. Yeah. And you stay in Tokyo and go. Yeah. Going up again. Wow. It's cool. It's really cool. After Japan, I go to Korea on 3 days and fly and home. Oh, yeah. Where are you going to Korea? I have some friends in Seoul and in Incheon, and I think I don't go in travel in other place, only this big city. Ah, very nice. What's your name? My name Kirill. Kirill, yeah. I'm from Russia. Kirill. I want to bicycle travel Russia too. Yeah, from Vladivostok to Moscow. Yeah. 10,000 kilometers. Yeah. Korean people are thinking Russia is very scary place because of bear. No. Yeah, because of bear. We have really much place. Sometimes you don't have camping, you don't have a hostel anywhere. You can drive only road and then nothing. It's maybe harder, I think. Yeah. Can I see your bike? Yeah. You are supposed to video? Yeah, I suppose, but I'm not YouTuber. I just make documentary. Путешественник из Кореи едет на вот таком вот. How you make it? Because I really tired every day. me too. I cycling and I don't want anything. I want sleep and something. Maybe I want to speak with my friend and just all. Good luck on your journey. Yeah. Thank you very much. 아침부터 기분 좋은 만남이 있었고 저는 또 출발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80km를 달려서 시즈오카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 고된 길을 달려야 하는군요. 보면은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 만나면은 되게 뭔가 좋아. 그리고 뭔가 러시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러시아 사람 하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난번에 미국에 있었을 때도 넬슨 아저씨가 말씀하셨잖아요. 미국과 러시아는 사이가 안 좋았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다 악마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행해 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거에 맞는 거 같네. 언젠가는 진짜 러시아도 자전거로 여행하고 싶네요. 근데 곰 때문에 할 수나 있나? 시베리아 횡단 그 열차 안 타고 자전거로 하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모르겠어요. 저 미친놈이라 언젠가 할지 몰라요. 가는 길에 스키야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침을 먹고 가려고요. 여기 스키야가 보니까 이 아침 정식을 팔더라고. 날 달걀 간장 계란밥. 이거 아따맘마에서 동동이가 자주 먹는 거죠. 여기가 스키야가 약간 우리나라 진짜 김밥 천국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침을 먹고 출발합시다. 알계란밥 조식 이거 먹어볼게요.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계란 조식으로 시켰습니다. 아침 조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이거 4,000원이거든요? 되게 좋네. 비주얼은 이런 비주얼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비주얼.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냥 간장 계란밥 먹는 느낌이에요. 조미김 하니까 군대 생각나. 군대에서 이렇게 조미김 찢어서 이렇게 뿌리면 안 되잖아요.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밥 먹으면 390원으로 밥 먹은 느낌. 그게 뭔가 게이 보는 것 같은 기분? 그럼 좋지. 오늘도 일본의 끝을 향해서 쉼없이 달렸던 길. 수많은 산의 오르막길을 지나고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너무나 상쾌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여정이었습니다. 놀라움이 파한
좋다 내리막길. 와우 이거지. 야! 자 이제 아베카와 아베강을 건너면 시조카의 중심지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캡슐 호텔을 잡았습니다. 캡슐 호텔이 제일 가성비도 좋고 진짜 잠만 자기에는 아주 딱이에요. 딱 호텔 또 도착하면 배가 금방 고파진다니까. 자 예약한 곳은 여기입니다. 호텔 캡슐 인 시조카. 캡슐 호텔로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오늘 오는 게 좀 빡세긴 했지만 그 지나니까 나오는 내리막길이 너무 좋았고 도로는 평탄하게 평지를 통해서 잘 와가지고 그렇게 힘든 건 없었는데 좀 저녁때가 다 와가 보니까 해가 지고 좀 추워지면서 좀 그랬네요. 그래도 무사히 잘 도착했다. 스테이크. 우와. 되게 깔끔하다. 진짜 근데 작다. 고시원에서 준다. 그래서 나름 TV도 있고 여기 랑카도 이렇게 있고. 캡슐 호텔인데 나름 엄청 프라이베이트하네요. 항상 이제 호텔에 오면은 또 빨래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빨래를 마치고 샤워도 하고 밥을 먹으러 바로 또 나가보도록 하죠. 삼겹살 좋다. 삼겹살 올리고 김치도 올리고 쌈장도 올리고. 와 맛은 살아있다. 야 도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여행 때 이제 후지산을 지나서 다음에 슬램덩크 배경지로 갈 겁니다. 에노시마, 가마쿠라 그쪽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3일 후에는 도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도쿄 자전거 여행 벌써 1000km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일본의 최북단탑은 너무나도 멀리 있고 여행을 가는 동안 힘든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행을 재밌게 즐기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여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참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There's the rhythm.